가드 상태를 위에서부터 내려 찍어 내렸구만. 기어메이터. 한 번 더. 탱킹아. 파워. 아니요, 실패예요. 정 제대로 된 거 안 고르네. 돌파의 목적. 돌파의 목적을 획득했다. 자, 이제 메인 스토리 진행을 한번 해봅시다. 자, 이제 하나야를 만나러 가보자. 롤 사람 봐, 씨. 어디 단체로 관광 오셨나? 아, 초. 아, 초. 아, 자. 시원해. 자, 이제 드디어 또 우리 하나야 아저씨 만나는구나. 아유, 냄새. 빠르겠다노. 오야. 에이씨지. 그보다 나는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웬만큼 급하지 않고서는 여기서 이런 데서 볼일 보기 힘들 것 같은데. 오, 잠깐, 어디 갔어, 아저씨? 똥 싸던 아저씨. 이럴수가. 야. 자, 여기 이 아저씨, 나 이기면 돈 많이 준다. 맨날 돈 많이 준다는데 돈을 안 주고 아이템으로 때우는 아저씨. 정말 가장 용서가 안 되는 캐릭터 중 한 명이다. 야, 과연 돈 주냐? 이제 돈 좀 줘. 스태미나 로열 이딴 거 주지 말고 계속. 네, 따로 찍어야. 아니, 그러니까 네, 웬만하면 따로 찍어야 돼. 웬만하면.
에? 잠깐 설마 이거 아, 아니구나. 나 네 시단 줄 알았어. 설마. 아, 니시다 보고 싶다. 어디로 간 거야, 니시다. 비밀로 한다. 당연하지. 지하의 환락가. 그래, 알았어. 자, 하지만 이제 하나의 형을 만나면 또 이제 메인 스토리가 진행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또 사이드 퀘스트를 하러 가야 되는데 그 전에 사이즈마랑 꽃장수는 만난 적이 없을 거야. 카와이! 카와이 ですね. 아헤이. 맨호. 요시오카. 아니 진짜 이것들은 진짜 전투력에 대한 상대방의 전투력에 대한 감이 없나 봐. 진짜 무서운 게 없는 건지. 진짜 190대는 떡대가 이러고 있으면은 나는 진짜 쫄아 가지고 한 말도 못 하겠다. 아유, 당연히 비켜 드려야죠. 아유, 죄송했습니다. 저희가 미쳐 몰라 뵙고. 귀하신 분을 제가 미쳐 몰라 뵀습니다. 이래야 정상인데. 오호이 코스모. 자자자자! 전년이 가도 죽어. 자, 가볍게. 북쪽 카스터. 자, 일단 돌아가자. 미안, 새드 퀘스트 하고 온다. 이제 3장에서 안 끝내면 짜증나. 나중에 하기 짜증나는 퀘스트들이 몇 개 있다 그래서. 에이, 정보상 싫어.
하나야 먼저 만납시다. 돌려보내줘. 이제는 여기로 옮긴 거야? 삼도천변 지하로. 여전하구만 여기는. 여전해. 설마 여기도 투기장인가? 이제 또 그럴 것 같은 느낌인데. 유. 오랜만입니다. 삼도천변에 대해 묻는다. 꽃장수에 대해 묻는다. 1000만에. 네, 안녕하세요. 또 투기장이냐? 이번에는 뭐야? 이런 세이브. 돈이 없어서 준비할 수 없다. 돈 내놔. 사실 돈 있는데. 자, 이제 돌아가서 또다시 사이드 퀘스트의 지옥으로. 고고. 뭐 이게 어떻게 좋은 물건 있는 거야? 이 쓰레기 같은 놈아. 뒤질라고 나한테. 씨. 어디 누더기 같은 거 팔면서 좋은 거래? 하여간 이빨은. 무슨 맨홀 뚜껑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게 무슨 그거 같다. 슈퍼마리오 같아. 자, 아무튼 이제 열심히 또 자, 올라갑시다.
자 이제 다시 맨홀로 들어가서 일단 그 우리 선인 아저씨 관련된 거 먼저 합시다. 그 마무리 딛고서 이제 사이드 게스트 하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게요. 내려 가이 가이 가이. 아 네. 저 3분마다 1시간에 3분씩 틀도록 자동으로 세팅해 놔가지고 귀찮아 솔직히. 안 틀면 페널티브 준다 그래서. 페널티 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안쪽이었지. 뭐지 어디였지? 영감님 어디 있어요? 영감님. 영감님 어디서 만났는지 까먹었다 선이. 영감님. 여기서 들어가는 거 아니었나? 뭐지? 이쪽이었나? 아 여기다. 아우 영감님 미안. 길을 까먹었었어. 언제 열릴지 알아가지고 새벽에. 누구 기다나? 뭐 나온 날 원래 방송 시간 때 하겠죠. 자 아까와는 내가 다를 것이야. 루트 컨트롤이 뭔지 보여주마. 아이 실패. 파이팅! 할 수 있다! 페이스 나쁘지 않다! 나쁘다. 그냥 꺼버려 몰아서 오냐고 짱나게.
괜찮아, 내가 대신 맞으면 돼. 선인! 선인! 선인 빨리 파! 대화리 무능한 놈아. 선인은 무슨 씨. 어디 보자. 소중한 것. 앗. 네, 안녕하세요. 왼손의 공격력이 1.2배 상승했다는데요. 좋아. 예. 제일 방구 남쪽. 예. 고! 뭐 사이지마도 설정상으로는 전설의 킬러니까요. 네. 허허. 가자. 이게 바로 사이즈마의 맛이다. 어이, 그래도 선인 공격 안 한다 이거. 나만 다행인데. 아차차! 아키야마한테 지랄하던 그 사이간 러브식인가에 비하면 얘는 아무것도 아니지.
군인 극년기 대부하. 자, 이번에는 초합급 복갱이가 필요하죠. 구 연락통로. 초합급 당원 쇠물풀의 나무토막. 자, 코일로커 I1을 찾아서 그걸 주워서 그 아이템을 주워서 진행을 하라는데 찾아보자. 치우쿠 거리 주차장 박 서쪽에 센츄리 간판 이러는데 고! 자, 여기가 아니라 이쪽에, 여기 주차장 서쪽에 있대요. 아니? 이건가? 아, 이게 사이지마가 안 가지면 큰일 난다고 하더라고. 이게 아니면 배팅센터에서 배팅해서 얻어야 된대. 아. 싫어. 완전 개싫어. 상상하는 것도 싫어. 꿈도 희망도 없는 미래만 보이는 거. 그럴 경우. 감히. 감히 상상도 못한 정치. 그야말로 치유. 현세의 지옥이 펼쳐진다. 자, 이걸 조합해서 초합금 곡괭이를 만들 수 있답니다. 카미야마한테 갑시다. 소름. 소름. 그냥 짜증나요. 한다는 것 자체가. 안 하고 좀 넘어갔으면. 어려운 걸 떠나서 짜증나니까 그렇죠. 근데 이 다음 미션도 아이템이 필요한데? 오키나와 형 전국 떡치키 백서 2010은 뭐야?
훈병투 아랑이 아기투 피자 맛있겠다. 맛있겠네요. 자, 이제 다시 우리 선인 아저씨한테 돌아가서. 와, 오늘 벌써 이제 1월도 20 절반 아니 3분의 1이가 가버렸네. 이번 달 저번 달에 이번 달에 저번 달에 저번 달에 저번 달에 꼭 오늘 우리 이번 달 열심히 방송해야지 이 생각했었는데 다음 달에 1월 달에 이번 달도 그냥 솔직히 좀 설렁설렁한 것 같아. 죄송합니다. 네. 이것저것 일이 좀 많고 컨디션도 안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연초라서 또 돈도 많이 나가고. 하지만 난 솔직히 연초에 돈 나갈 일보다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가 더 두렵다. 올해는 얼마나 나올라나. 아 제발 올해도 내 예상보다 많이 나와서 10개월 무이자일보 하는 거 아니야? 아 부분 무이자일보. 제발 그런 일만은 없길. 나온다 씨. 종합소득세 신고가 진짜 웬만하면은 내는 되죠. 웬만큼 절세 잘하죠. 30초. 사업자 등록. 그래서 개인 사업자 하게 하려고. 최소한 내가 장비는 많이 사잖아. 그거에서라도 뭐 어느 정도 환급 받을 수 있겠지. 진작 했어야 되는데. 나중에라도 경비 처리하면 뭐. 표식. 포기야. 예예 뭐. 그렇겠죠. 응. 자 일단 그러면 이제 화해 폭 발파용 소용 폭탄을 만들어 갖고 갖고 와야 되는데. 이 친구였나? 기타 소득으로 들어가니까요.
그리고 전지. 자, 일단 폭포로. 여기가, 여기가 진짜 이 세계관 최고의 무법지대잖아. 소텐볼이랑. 꿈도 희망도 없는 거리잖아. 전지.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자이제카미에마한테만들어달라고하면되는건가아택시타고가자귀찮다귀찮어아유왔다갔다하는게너무귀찮아특히옛날작품이라질주도안되니까오이경찰오이오이오이 난택시타고뛴다얜탈옥수니까요그리고솔직히액면가자체가그냥딱봐도수상해보이잖아사이즈만수상됐어자이제이걸가지고서다시돌아가서한번제대로한번터뜨려봅시다혹시모르니까가능하면세이브를좀하고갑시다그게좋겠네요오이 내가오이에당할줄알아나안당해오이아여기아니구나잠깐아이고넘어왔다아야바빠너청소년이라면서빨리가서자9시반이다벌써데미지봐샤우리역사를잡아미쳐가지고야하이다케시타
일어나. 봐준대, 지쳤다. 개 맞아놓고는. 미칠 듯이 맞은 쟤. 어디서 가야 해. 합의금이 짜구나. 자, 이쪽이네요. 자, 이제 마지막 이것만 잘하면 이건 끝이고 이제 또 열심히 사이드 퀘스트 하면 되는데. 요구 기다라. 제2방공. 과연. 예. 아니, 여기 악당까지? 이거. 상당히 어렵겠는데. 3분. 선인을 지켜. 오. 대신 맞아줘. 그렇지, 친구들아. 선인. 까짓 거 내가 대신 맞으면 돼. 1분 지났다. 그렇지. 굿 굿 굿 굿. 굿굿굿. 인간 방어 막아. 아이씨, 호호홍 좋아요.
30초. 아낌없이 맞아주는 나무. 아 제발. 오케이. 도강. 응? 왓? 일기, 칼. 야미무라 코노스케 육군 사령관? 뭔 개헛소리야. 띠용. 우리는 그저 싸울 뿐이었다. 그리고 패배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그것이 아니다. 싸움은 어떤 형태로든 슬픔을 낳는다. 싸움이 일어나지 않게 한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싸움이다. 우리는 전쟁이 벌어진 시점에서 이미 스스로에게 패배한 것이다.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야 한다. 광맥. 돈 내놔. 야. 50살부터 25년 동안 파는데 또 뭘 한다고. 미쳤군. 아니 이거 지금 이거 50년 넘게 돼서 100% 녹슬었을 칼을 나한테 맡긴다고? 야 이 양아치야. 돈으로 줘 돈. 100% 녹슬었을 텐데. 사쿠라 오브. 모든 히트 액션의 위력이 상승했다. 좋군. 어쨌든 좋다. 자, 이제 사이드 퀘스트 남은 거 하러 갑시다. 사실 사쿠라 오부키가 그렇게 엄청 좋은 칼도 아닌데. 이 시점에선 좋은 칼이었나? 후속작들에서는 워낙에 레이저검이라든가 뭐 이런 게 나와버리니까. 자, 이제 다시 돌아가서 자, 극장 지하 2층 아지트로. 극투에 나오잖아요, 레이저 칼. 피우.
뭐예요? 갑자기. 듣는다. 뭔지 한번 일단 보자. 코야마다 연애 프로덕션에서 매니저를 하는 타케다. 코야마다. 마키코의 경우 약육강식. 아니 이거 개념이 개념 밥 말아먹은 친구구나. 받아들인다. 갑자기 발이 저리네. 저 개념이 정말 하늘로 올라갔구나. 어이? 도망치는 거 아니야, 이대로? 이거 참 어디로 사라졌을라나. 참 손이 많이 가는 아가씨야. 시치오쿠 파크 쪽으로. 오잉? 주차장 안으로? 고! 위험한 스토커. 마키코는 뭐? 자 이제 맞는다 나한테. 영혼까지 쪽쪽 빨릴 거야. 아니 아우 또 용과가 지식 아우 그지 감동 어우 갑자기 막 가슴이 아플라 그런다 다시 아우 역지 보소. 망할 훈훈아 용서할 수 없다. 더욱 모기 새끼야.
이런 오렌지 카라멜 같은 분들. 그래 내 금 꺼져. 죽기 싫으면. 그래서 얼마까지 주실 수 있는데요? 목숨 구해줬으면 좀 챙겨줘야죠. 다이아몬드를 받았다. 다이아몬드? 레코드. 경험치 5000. 다이아몬드. 자, 다음. 4달러. 하나 더 하면은 레벨업. 오케이. 자, 다시. 아유, 당신이 서람 쓰겠어, 너 같으면 시키야? 나 복잡한 사람이야. 자, 다시 아지트로. 고고! 선인 수행의 달성 편지? 편지를 받아? 휴대전화가 없으니까? 나옹이 집에 오래요. 아 맞아, 그러니까 이것도 있었지. 필요 없어. 잡히면요? 글쎄요. 그것까진 저도. 와, 이거 볼 때마다 진짜 엄청 쫄 것 같은데 사실.